진간장, 이건 맛술, 얘는 생강청.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다진 생강을 넣으면 돼. 여기에 생강은 조금 들어가야 돼. 비린내 잡아주게. 갈치랑. 이건 다진 마늘.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지? 갈치조림이 마늘은 좀 많이 들어가. 그래야 맛있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는 거.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고추장이 한 수저에 고춧가루 두 수저. 고추장 한 수저 정도는 들어가야 갈치 그 비린 맛을 그 고추장이 좀 잡아줘. 그리고 이건 볶은 소금. 볶은 소금 한 1티 정도? 이 갈치조림은 좀 짭짤해야 돼. 슴슴한 것보다 좀 짭짤해야 엄마는 맛있더라. 무슨 도톰도톰하고 청양고추를 넣으면 두 개를 넣는데 매운 거 싫어하시면 하나만. 무수가 이렇게 두툼두툼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익혀야 돼. 이걸 처음부터 갈치랑 같이 하면은 갈치는 너무 오래 졸이면 맛없어. 금방 익거든 갈치는. 그래서 무수는 미리 살짝 조금 익혀놔. 무수를 익힐 적에 멸치 다시 빼. 그러면 맛이 훨씬 낫겠지? 이렇게 넣고서 익혀. 이제 무수가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건져내고 이 멸치에서 육수 노릇노릇하게 우러났지. 이 무수도 이 맛이 들었어 지금. 엄마 이 한 번만 더 닦을까? 그래. 어디 이 위에다가 이제 양파 깔고 갈치 알 실었어 이봐. 이 갈치조림은 감자보다 이 무수가 맛있더라고. 감자도 포근포근하니 괜찮긴 한데 시원한 맛은 안 나. 그렇지. 이게 엄마 들기름 이게 반수저거든. 이 위에다 이렇게 둘러. 그러면 갈치 비린내도 잡고 맛도 있고. 생선 요리에 이게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좋아. 비린내도 잡히고. 자, 이렇게 해보서 이제 끓여. 뚜껑을 덮지 말고. 끝이야? 응, 끝이지. 더 언니는 더 안 들어가서. 더 들어갈 거 없는데. 엄마 간단해지는 거 알지 않아?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해도 맛있어. 복잡하지 않아. 아니 눈 안 내 뚜껑 좀 봐. 어쩔 수 없어. 이게 지금 25분 됐지. 25분 됐는데 무슨 다 맛이 배들었잖아. 국물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 자작자작해야 좋아. 이 국물도 맛있거든. 밥에 비벼 먹고. 갈치를 주인공이 파묻혔어? 주인공 좀 내놔 봅시다. 그만 꺼도 되겠어? 다 했어? 끌게.
한 10초 있다. 여기 청양고추 한 번만 끼얹을까? 진짜 국물만 양념이 좀 덮치거든. 10초만 찍, 5초만 찍을게.